자, 김정민 선수와 나도현 선수의 대결. 나도현 선수가 초반에 김정민 선수의 입구를 조여놓고 뒤쪽에 이 3시 확장 지역에 대한 포격까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모습으로 봐서는 나도현 선수, 김정민 선수 못지않게 충분히 이 맵에서의 상대 테란을 공략하는 방법을 준비를 해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네. 김정민 선수가 그 수를 모두 다 이겨내고 완벽하게 압승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예, 일단은 네. 김정민 선수가 벌처와 소수 골리앗을 상대에게 보여주면서 좀 수세적인 입장에서의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긴 보여줬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나도현 선수가 SCV 한기를 이용을 해서 3시 쪽에 커맨드 센터가 떠오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면은 그러면은 앞쪽에 탱커와 같이 대기를 하고 있었던 벌처를 이용을 해서 커맨드 센터가 앉을 자리에다가 마인을 매설을 한다거나 마인을 매설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을 통해서 보다 더 이 3시 확장 기지가 좀 천천히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를 조여주고 그다음에 멀티를 약간 좀 늦추게 만들었다면은 나도현 선수는 스타포트를 바로 올려가지고 드랍십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그 다양한 공격 형태를 좀 이용을 했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민 선수 쪽이 오히려 이 전술의 변화를 좀 더 유동적으로 잘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김정민 네. 선수의 상황 판단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예, 우선 팩토리의 숫자가 3개라는 것은 초반부터 3개라는 것은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는 건데 그게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혀버린 상황에서 멀티를 하고 스타포트를 짓고 다른 지역의 멀티를 제거해서 이렇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그 상황 판단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거죠. 네. 자, 김정민 선수 차분하게 경기 오늘 이제 미소를 띠기 시작하는데요. 차분하게 경기 아주 잘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만 21승을 이제 달성을 하게 됐는데 100만 22승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나도현 선수 1패를 했지만 조금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자신의 숨어있는 기량까지도 모두 다 발휘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와 나도현 선수가 오늘 먼저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1대0으로 김정민 선수가 앞서 있는 상황. 자, 두 선수의 두 번째 대결 과연 1대1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김정민 선수가 이번 24강에서도 역시 2대0 승부를 내면서 메이저리그로 이러죠, 제가. 직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자, 김정민 선수와 나도현 선수의 오늘의 두 번째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정민 선수, 죄송하지만, 안 봐주고 할 거니까 조심하세요. 꼭 이겨서, 제 자신에게 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도록 할 테니까, 나도현 선수도 연습 열심히 해서, 꼭 재밌는 게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03 MBC 게임 스타리그 본선 결정전입니다.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나 나도현 선수, 김정민 선수의 두 번째 대결 시작합니다. 김정민 선수, 죄송하지만. 자, 2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이 바로 나도현 선수의 진영인데요. 녹색 테란이 나도현 선수고요. 자, 이어 맞서는 주황색 계열의 테란이 바로 김정민 선수입니다. 5시가 김정민 선수, 8시가 나도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네, 김정민 선수는 말이죠. 좀 묘한 징크스가 있는 것이 예선 성적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김정민 선수는 강한 선수지만 사실 방송대회보다는 예선에서 훨씬 더 강한 면모가 있기는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예선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김정민 선수의 그런 징크스가 물론 방송으로 방송이 되는 그러니까 TV로 나오는 그 경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자체는 예선이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만약에 그런 징크스가 막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김정민 선수가 나도현 선수보다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정민 선수는 계속 이거는 예선일 뿐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기에 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1라운드 완벽한 승리를 보여줬는데요. 2라운드 과연 어느 선수가 승리를 따내게 될 것인지. 네, 김정민 선수 어느 정도 자신감이 약간 붙은 모습이었어요. 오늘 네.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김정민 선수가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메이저리그 직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96강부터 해서 6승 무패로 진출하게 됩니다. 예. 한도 안 쉬고요. 자,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시즌에 1패도 없이 예선을 전부 다 통과하고 시드 없는 사람으로서 메이저리그 직행하는 선수가 되는데 자, 김정민 선수 이번 경기가 그만큼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먼저 정찰을 보내고 있는 나도현 선수입니다. 앞마당 지역에 언덕 위에다가 베럭스를 건설을 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가루가 나왔기 때문에 초반부터
아주 빠른 스타일의 경기를 보여드릴 것 같네요. 자, 입구에서 한번 마주쳤는데 서로 모른 척. 자, 안까지 깊숙이 들어옵니다. 자, 슬쩍 보고서 옆에 가서 없는 척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시 나가는 모습이죠. 안 나가네요. 자, 언덕 위쪽에 베럭스. 아, 베럭스가 어디 있는지를 찾았던 나도현 선수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혹시라도 센터 쪽에 베럭을 지어서 러쉬, 마린 뭐 한 한두 마리 정도만 섞어서 이렇게 러쉬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겠죠. 네. 자, 마찬가지로 김정민 선수, 오렌지 색상의 테란, 나도현 선수의 진영을 정찰을 하고 있고요. 자, 팩토리를 건설하고 있는 나도현 선수. 예, 아무래도 거리 가깝기 때문에 2팩토리나 3팩, 예, 벌처를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쉬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초반에 벌처로 만약에 우위를 잡으면은 자신의 앞마당 언덕 확장 기지가 아니라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예, 확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중장기전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확장을 먼저 생각을 하기 전에 벌처냐 아니면 벌처에 맞대응하는 골리앗이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 아무리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초반에 빠른 벌처 공세에 약간은 취약할 수 있는 그렇죠. 당할 네. 위험이 크고요. 자, 팩토리 두 개째 건설을 하고 있는 나도현 선수의 진영이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팩토리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김정민 선수. 예, 나도현 선수의 팩토리인 사이가 참 멀어요. 아, 어떤 의도였을까요? 좀 사이가 안 좋나 보네요. 예. 네. 첫째와 둘째가 사이가 안 좋답니다. 나도현 선수의 팩토리. 자, 벌써 먼저 생산이 됐고요. 나도현 선수 적진을 향해서 파견되고 있습니다. 방어용 벌처 생산이 됐고요. 김정민 선수 입구 쪽에 벌처를 모아놓고 있는 모습. 예, 지금 두 선수의 색깔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구별이 되는데 이게 벌처들끼리의 색깔은 좀 네. 구분이 안 되거든요. 자, 벌처 안에 교정인데 먼저 공격한 건 나도현 선수의 벌처. 예. 네. 자, 하나 잡아냈고요. 자, 1대1의 스쿼 뒤로 도망가기 바쁩니다. 김정민 선수의 벌처. 뒤로 도망가면은 친구가 오죠? 네. 예, 마린 친구. 영원한 마린, 친구죠. 마린 친구는 근데 너무 빨리 죽어요. 그게 좀 약점이에요. 아, 벌처 둘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나도현 선수의 공세인데요. 아... 뒤쪽에 벌처 하나 더 대기시켜놓고 있는 김정민 선수. 자, 하나 잡아줬고요. 나도현 선수. 김정민 선수 좀 경혹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자, 벌처가 모두 다 잡혔나요? 하나 추가 생산이 됐는데 2대1의 싸움. 지금 당장은 지금 생산되는 벌처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이 벌처들을 자, 이용을 해서 네. 지어지고 있는 밑에 지어지고 있는 건물에 붙어 있는 팩토리인가요 지금? 예, 자, 팩토리. 그래나 더 추가하는 상황이었는데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김정민 선수 초반에 엄청나게 지금 휘둘리게 생겼습니다. 예. 이거 맞다가 보면은 SCP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정민. 김정민 선수 이제 추가되는 만약에 벌초가 있다면 질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김정민 선수는 거리가 가까운데 반면에 지금 머신샵을 두 개를 다 달았어요. 네. 그만큼 예, 벌처의 생산이 늘렸다는 거죠. 아, 초반에 벌처 균형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SCP 베럭스로 버리네요. 김정민 선수. 기가 막히네요. 이 김정민 선수의 진짜 이거는 기지거든요. 기지. 네. 자, 임기응변. 아, 뒤쪽에 대리하고 있던 벌처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야, 여기에다가 지금 레이스 생산하고 있어요. 자, 나도현 선수 스타포트 반짝반짝 불을 밝히고 있죠. 김정민 선수 저 베럭을 조금만 더 빨리 내려놨더라면 이렇게 일꾼이 처음부터 잡히진 않았을 텐데요. 예, 근데 이 베럭스를 벌처의 진동형 공격으로 이 파괴시키려면 진짜 한세월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레이스 뽑는 거 아닙니까? 갑갑합니다. 나도현 선수의 입장도. 아, 거의 승기를 다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두 번째 벌처가 저 만약에 베럭스 안 내려놨으면요. 아까 때리고 있었던 벌처만 해도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상태에서 들이닥쳤으면 피해가 진짜 곱하기 2입니다. 아, 레이스 생산이 돼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SCP를 공격했습니다. 바로 보복 들어갔죠? 상대 진영 입구를 베럭스로 막아놓고 있는 나도현 선수. 근데 분명히 탱크 나올 거예요, 이제. 아, 하늘에서 SCP. 지금 아무리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기왕 레이스 뽑은 거 레이스 한 개 더 뽑아가지고요. 네. 계속 가야죠, 계속. 그렇죠. 이번에는 벌처 역습이 들어가나요?
김정민 선수에 벌쳤네요. 자, 레이스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고 있는 나도현 선수 입구 방어 준비를 해놨습니다. 입구 방어 해놨으면 이제 네. 아머리를 올리든가 머신샵에 머신샵을 좀 달아놓을까 그렇게 하나 해야죠. 자, 골리앗 나왔어. 이거는 골리앗이 나오는 순간에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낭패입니다. 낭패.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오, 예, 아무리 시절에 SCV 잡혀오고요. 네. 응징입니다, 응징! 예. 자, SCV 창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민 선수는요. 와, 진짜 이러면은 짜증나죠, 정말. 아, 야금야금 있는 피해. 걔가 저 벌쳐들 집에 못 가게 막아놓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집에 가도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예. 레이스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없는 김정민 선수. 아, 얼마나. 이 골리앗은 생산을 하고 싶겠습니까만은 아무리 건설을 못하면 네. 아 초반에 좀 위기 상황 아직도 이렇게 잘 넘겼는데 다음 카드 나도현 선수 카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제 올라가긴 다 올라갔습니다. 골리앗 생산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이후에 12킬이 나오고 있죠 지금 레이스 하나가 예. 지금 김정민 선수의 병력이 아 결국엔 김정민 선수를 바로 해버리는 김정민 선수 아 나도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1대0으로 뒤지고 있던 상황 아, 나도현 선수 벌처로 완벽하게 초반 기선제압에 성공을 하면서 김정민 선수에게 1승을 빼앗아 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나도현 선수와 김정민 선수의 경기 스코어 1대1이 되면서 이제 3라운드 경기로 계속됩니다. 자, 나도현 선수의 승리. 네. 아, 이번 승리는 정말 빠르게 따내게 됐네요. 네. 네. 참 재치있는 경기가, 짧지만 재치있는 경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입구를 배럭스러 서로 간에 막아놓는 그런 형태도 똑같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 나도현 선수. 지금 그 나도현 선수가 거리 측정에 있어서 김정민 선수보다 나았기 때문에 결국 이 벌처, 초반 벌처 싸움에서 이득을 많이 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 머신샵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벌처를 한 기나 한 두 기 정도 더 일찍 생산을 해서 상대, 아, 김정민 선수 진영으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간 거. 거기서 네. 이제 이득을 봤는데, 김정민 선수가 일단 여유있게 막아내고 나서 이제 머신샵에서 벌처의 스피드업과 그 다음에 마인업을 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상대 입구 막아놓고 그 다음에 뭐 탱크를 생산을 하든지 상대 체제 봐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나도현 선수의 좀 빠른 대응 그 다음에 이후에 입구가 베럭스가 입구로 입구가 이제 베럭스로 막히고 나니까 그때 마침 올렸던 스타포트에서 이제 레이스까지 생산하는 그런 재치로 인해서 네. 결국 김정민 선수를 잡아냈네요. 아 초반에 이 중앙에서의 벌처 힘싸움 김정민 선수의 벌처 친구, 영원한 예. 친구 이 마린이 나왔습니다만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네. 바로 본진 안까지 밀리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쏟아지듯 들어오는 벌처 뭐 끊어주긴 했습니다만 김정민 선수 결국에는 이 SCV 피해를 또 레이스에게 많이 입고 GG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자 1대1의 스코어 이제 마지막 경기 맵에서의 대결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다크사우론에서의 경기 이 경기 잠시 예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크사우론은 지상군에서의 이동보다는 아무래도 드랍십 예, 제가 테란 유저 한 분한테 제가 다크사우론에서는 어떻게 경기가 진행되는지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뭐 딴 거 없다. 지상보다는 무조건 드랍십. 네. 드랍십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그 상대방의 빈틈을 찾아서 드랍을 하느냐. 예, 그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변에 여쭤볼 수 있는 테란 유저 상당히 많으시겠습니다. 예, 이훈재 선수한테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네. 자, 3차전 그 어느 경기 앞서 두 경기 모두 중요했지만 이 경기만큼 중요한 경기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번 이 한판 승부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김정민 선수나 나도현 선수나 어느 선수나 승리하는 선수가 바로 메이저리그로 직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패배를 한 선수 한 번의 기회는 더 주어집니다. 마이너 리그에서 앞으로의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겠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와 나도현 선수의 오늘의 첫 번째 대결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3라운드 경기 지금부터 경기 시작합니다.